요즘 이상하게 세계대전 트리거가 하나씩 들어맞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재미로 전강기에 있었던 일들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큰 사업을 꾸렸는데요. 30대에는 이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청혼도 너무 바빠서 편집했다고 하네요. 기업가인 것이죠. 또 인문학적인 재능에 출중하여 1922년에 나온 미국식 개인주의라는 책이 대박이 나기도 했죠. 실제로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을 정의한 속성을 다룬 책 중 하나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같은 기업인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역시 기업인 출신이고요. 트럼프 기업을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또 후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는 자서전이 논픽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정도로 훌륭한 저술가이기도 했죠.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유럽에는 스페인 독감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병사들이 기항하기 시작하면서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최초의 보고는 미국 시카고가 최초입니다만 유럽 발원설, 중국 발원설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스페인 독감은 엄청난 피해를 만들게 됩니다. 감염자 약 5억 명에 사망자는 최대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오게 되죠. 당시 세계 인구가 17억 명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심지어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사망하는 인구의 90%가 감염되어 30%가 사망했고 산마리노는 국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마스크 착용, 무증상 감염과 사전 격리 조치를 취하였고요. 이에 따른 사회적 반발과 물류마비, 자영업자들의 고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스페인 독감은 세 번의 대유행과 소규모 유행을 거치면서 1919년 4월쯤에 대부분 종식이 되었죠. 집단 면역 형성으로 추정 중이지만 자세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후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가 시작되어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인구의 61%가, 키프로스는 인구의 67%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정도로 범지구적인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억 4,3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7%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물론 2022년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실상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점차 종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마스크 착용, 무증상 감염과 사전 격리 조치를 취했고요. 이에 따른 사회적 반발과 물류마비, 자영업자들의 고난도 이어졌습니다. 100년 전과 똑같죠. 1929년에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대전 이후 192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세계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실물 경기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GDP의 30-40%가 증발하였고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3년 동안 미국의 시가총액의 88% 이상이 증발하면서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와 지역사회는 박살이 나버렸고요.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커지게 되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대봉쇄라는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가 문을 걸어잠그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활동 축소가 그대로 경제 마비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봉쇄가 이어지면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축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겪게 되었고요.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하게 되었죠. 일부 개발 도상국들은 국가 부채로 인해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전 세계 중산층 인구가 25억 명 정도였는데 전년보다 9천만 명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점차 종식이 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기 재활성화를 노리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경기 지탱을 위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40년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일어났고 세계 각국은 올림픽위원회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일으킨 국가에게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자진해서 개최권에 반납하게 되었고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개최가 2021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역사상 최초로 홀수연도에 개최된 올림픽이 되었고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어떻게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해 전임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본래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동유럽 영토를 모두 포기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들이 독일 제국의 계례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해당 국가들은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독일군도 모두 철군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나라들은 모두 안보가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때 소련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고 신생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을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련은 기세등등하게 폴란드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폴란드가 일주일이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폴란드가 이 공격을 전부 다 격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폴란드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었고요. 또 여기서 우크라이나 인민군들이 활약을 하면서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소련의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가면서 전쟁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되었고 소련과 폴란드는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소련은 자신 쉽게 이길 줄 알았던 폴란드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소련 내부에서는 무리한 전쟁을 주장한 레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게 되죠. 2022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치 척결과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명분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무리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전쟁 초기는 3일 안에 키이우가 함락된다고 전 세계가 예측하고 있었지만 서방 세계 지형과 우크라이나군의 분투로 인하여 러시아군을 모두 물리치게 되었고 전세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제 지지로 인하여 러시아의 경제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죠. 전쟁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내부에서는 무리한 전쟁을 주장한 푸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1935년에 베르사유 조약에 명시된 군비 제한을 철폐하고 재무장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독일의 군사력은 매우 막강해집니다. 2022년에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가 됩니다. 심지어 개헌까지 하며 재무장을 하게 되었죠. 이미 많은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이었기에 군사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29대 총리였던 이누카이 쓰요시는 1932년 5월 15일에 해군 장교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5.15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쿠데타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으며 후에 벌어지는 226 사건과 함께 일본이 폭주를 시작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의원내각제와 민주주의를 점차 갖추어 나가던 일본은 정치적으로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 2022년에 아베 신조는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해상 자위대 출신이었던 야미가미 데스야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야미가미 데스야는 통일교 문제로 인하여 살상 가정이 파탄하게 되었고 통일교를 증오하며 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아베 신조를 암살한 것입니다. 1936년에 영국의 조지 5세가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를 하게 되었죠. 베니토 무솔리니는 1919년에 불공평한 전후 처리에 분노하며 베테랑들을 모아 전투파쇼를 창설하였고 이는 그대로 파시스트 정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의 부활을 내세웠는데요. 당시 이탈리아 정치판은 강한 지도력이 없었고 내각제 하에서 단명한 행정부가 계속해서 나오며 전국이 혼란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솔리니는 1922년에 도박성을 띈 로마 진군을 감행했으며 당시 사회주의의 반감을 품고 있던 이탈리아 국왕 비톨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눈에 들어 총리로 취임하여 집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수립되었죠. 정확히 100년 뒤에 2022년에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 멜로니 정부가 집권하게 됩니다. 이들은 극우 정권이었는데요. 파시즘과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어서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계 입문을 파시스트의 직계인 MSI에서 했다는 점이나 내세우는 주장이나 발언들의 가격성 등에서 파시스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극우 정권이 세워진 것이죠. 1924년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뒤에 2024년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100년 전과 지금이 좀 비슷한 게 많죠. 물론 재미로만 보는 거겠지만 너무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 저런 사건들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진 않겠죠. 중국이 지금 대만에다가 난리치고 있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네. 또 비슷한 사례 있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